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푸틴과 러시아 난리가 났으며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조약 이후에 윤석열 정부 초강수를 던졌으며 열흘 만에 한국과 러시아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조의 WTR 북한 내부 혁명 소식통들이 계속해서 소식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푸틴에게 당한 김정은 무슨 내용입니까? 다급한 푸틴이 김정은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무기를 또 포탄을 받아가려고 오긴 왔는데 충격 대반전이 터졌습니다. 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푸틴,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 안에 대단히 감사, 관계 회복 기대. 자, 이게 이제 6월 6일 날 기사입니다. 북한 가기 전에 푸틴이 간을 본 거죠. 간. 한러 관계 악화 안 킬 희망. 한국 지도부 선택에 달려. 채널 열려 있고 협력 지속 준비. 자, 대통령실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대통령실 우크라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 재검토. 북러 조약 규탄. 무기 종류 지원 방법 등 차차 알려줄 것. 서서히 알게 돼야 러시아도 더 압박될 것. 야, 얼마나 강경하게 러시아를 후려쳤단 이야기입니까? 자, 감사 표했던 푸틴 북한 손잡고 한국의 경고장 위협 한러 악화일로 한러 관계 보름 만에 금냉각 레드라인 넘나들며 경고의 경고 맞대응. 자, 윤석열 정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러시아 푸틴에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습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일 현지 시간 한국이 우크라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며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언급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을 계기로 한러 관계의 긴장이 조성된 상황에서 지난달 7일 집권 5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이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일을 할 때 어떠한 러시아 혐오적 태도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쟁 지역에 어떠한 무기 공급도 없습니다. 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를 구하려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022년 10월 이 발다이클럽 연설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답변에서 우리는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한반도 전체와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우리의 협력의 여러 분야에서 특정 문제들을 만들어 애석하다라며 현재 냉각된 한러 관계가 러시아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랬던 푸틴이 이제 북한으로 가서 조약을 맺었지요. 대통령실은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하 북러 조약. 대통령실은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및 군사 기술 협력 체결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초강수를 든 것입니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 조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탄 성명을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여태까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차차 아는 게 러시아 측도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살상 무기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라며 무기 지원은 여러 가지 옵션이고 차차 알게 돼야 더 압박이 될 거라 생각한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살상 무기로 불리지는 않지만 러시아 측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보여 우크라에 보내지 않은 무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배려들을 철회하고 우크라이나에 이런 무기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및 군사 기술 협력 체결에 대응해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자, 북러 간 북한과 러시아 간 초밀착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둔 윤석열 정부를 향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응 조치를 거론하며 다시 공개 경고장으로 되받아쳤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일시적으로나마 상황 관리 모두를 맞는 듯 하던 한러 관계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상호간
물고 물리는 맛 대응 국면을 맞으며 레드 라인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0일 현지 시간 한국 정부를 향해 살상 무기를 이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이번 조약을 토대로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언급도 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한 베트남 순방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이 언급은 북러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반응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반응을 하고 나온 겁니다.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직접 무기 공급을 한러 관계의 레드 라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아 대단히 감사하다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10여일 만에 한러가 서로 맞불로 대응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19일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되살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선을 넘은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일 공개한 조약 전문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판단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바꾸고 초강경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러 양국은 그동안 서로가 선을 넘지 않는지 경계하며 줄타기를 하면서도 관계 복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한러 관계가 서로 공개 경고장을 날리는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당장은 복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에 기초한 강력한 초강수를 두었으며 지금 대부분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보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외신들은 더 강력하게 싣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전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함이 또 초강수가 외신들의 집중 이슈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